팟캐스트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다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왜 예수님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졸랐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 재산을 반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강아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쁜 짓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잘 이해했나요? 아니죠.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진 돈이 몽땅 다 써버렸어요. 심한 흉년이 빈털터리가 되자 그는 돼지처럼 돼지를 치며 해야 했어요.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네, 돼지들에게 밥을 주죠. 내 아버지의 하인들도 이것보단 더 배불리 먹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해야겠어. 어쩌면 나를 하인으로 써주실지도 몰라. 여기 다이아몬드. 다윗이 맹수와 싸우다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마침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나무 열매 다 떨어졌다가 다시 생기네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곁에 떠나 돈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맞죠?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내 아들이 입을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거라.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구워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여기. 이서셋을 들은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는 이렇게 불편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돈을 다 써버린 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송아지 구우는 건가 봐요. 네. 예물 재단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너 것이 아니니? 너 동생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그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큰 형은 아주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어주신 이야기 가운데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만큼 그를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나? 안 되네, 소리를 꺼가지고. 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죠? 활동을 해볼게요. 알쏭달쏭 이야기 맞추기 시작. 아들이죠? 좋은 옷. 내 신발, 뭐지? 돼지 먹이, 돼지, 아들을 아버지.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 돼지. 아들 첫째. 신발. 돼지 먹기. 옷. 뭐지? 아들. 반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걸 확인해야겠어요. 돼지네요. 네, 이거 하인. 반지. 어떤 뭐지? 파티에 온 사람이겠죠? 돼지. 내 신발.
돼지 먹이. 네, 형. 네, 모스크. 네. 다 맞췄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찍었어요. 응? 네, 오늘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네.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그럼 안녕!